지금 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시장이 일단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점이고, 코스닥 지수가 아까 1.8%까지 빠졌고요. 코스피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상황이었는데, 갑자기 코스닥 빠지기 시작하더니 코스피까지 같이 하락하기 시작해서, 현재 코스피가 1.3% 하락까지 내려왔습니다. 특히 종목 상황들이, 개별 종목 상황들이 특히 안 좋은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천 종목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와, 이거 근래 3개월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이 정도까지는 잘 없었거든요. 천 종목이 지금 하락세고, 지금 플러스가 150종목이에요. 150개. 150개는 올라가고 1000개는 빠진다. 아, 너무 격차가 심하죠. 이 정도는 근래 들어서 1000개 넘어가는 건 3개월 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은데, 일단은 사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. 그래서 중국의 보복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봤을 때도 너무 심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,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, 뭐 특히 뭐 말할 것도 없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 뭐 19%, 20% 가량 빠집니다. 근데 이거는 상장 폐지가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. 여러분들 한진해운 뭐 사드랑 관계는 없지만 한진해운 말씀드리면은 이거 헛된 희망으로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.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한진해운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, 주변에. 근데 한진해운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, 이거는 예전에 그때 뭐 프리젠이라고 있었죠. 아무튼 있었는데, 그거 상장 폐지되면서 그거는 이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.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는데, 그런 지금 상장 폐지 됐는데, 아무튼 그런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게, 그런 종목들은 이제 상장 폐지 전에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. 근데 한진해운은 종목 자체가 사라집니다. 주식시장,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주식 자체가 없어져요. 소멸돼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. 지금 45원인데 제가 봤을 때한 10원 밑에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10원 밑에까지. 아, 이거 좀 올라갈까 봐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. 오늘 아무튼 상승하는 종목은 있긴 있습니다. 한진해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코리아 2호, 3호, 4호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. 코리아 2호가 상한가입니다. 이 코리아 2호가 뭐냐면 선박주예요. 선박주.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반사 이익으로 어느 정도 선박 관련주들이 올라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밖에도 참 이상한 일들인데, 지금 사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. 사드. 그걸로 이제 중국 관련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, 이 형성그룹 22%나 올라왔어요. 그래서 형성그룹이 뭐냐면은, 이게 지금 중국 관련주예요. 중국 주식이에요. 중국.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재를 둔 그런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. 이 밖에도 뭐 오늘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이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중국인이 만든 기업인데 중국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. 실제로 상장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도 뭐 ADR 뭐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현대차, 포스코, 삼성전자 미국 시장에도 상장을 했습니다. 이런 경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.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미국에 상장했듯이 차이나 그레이트, 뭐 중국 원양 자원, 뭐 형성그룹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다.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테마죠. 테마. 그냥 테마로서 뜨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.